하나는 교류, 하나는 직류일 때 여기 전압이 얼마냐? 이건 무조건 중첩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 첫 번째, 직류만 있을 때는요. I만 존재하는 회로에 전압을 구하면요. 4, 달라. 2, 달라. 개봐. 달라. 전류. 이거죠, 그죠? 직류전원이니까. 직류전원에서는 코일은 달라. 콘덴스 개봐. 그러면 모든 전류는 이렇게만 가겠죠? 이 전압 물어봤잖아요. 이 전압 얼마? 이건 요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 4옴짜리에 1암페어인가요? 그럼 여기 4볼트가 걸릴 거니까 여기도 4볼트죠, 그죠? 이건 회로 해석되죠? 두 번째, 교류만. 개방. 이전에 얼마냐? 이거죠? 교류만 있을 때 이전에.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가 얼마요? 8. 그러면 J 오메가 L 하니까 얼마요? J 오메가 L. J 오메가 C분의 1. 그죠?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건 시간 걸리는 문제 아니고, 오메가 대입시키면. 그러면 여기는 4, J6. 여기는 얼마요? 2. J2. 만약 J2. 그래서 여기 지나. V는 얼마요? 6. 플러스 J8. 만약 J6. 아, 만약 J2. 분의 만약 J2에 V가 얼마요? VI. VI는 12의 0도, 그죠? 여기는 6. 플러스 J2. 6분은 하나 제2에 12 하니까 이거 하니까 얘는 1 플러스 제1분의 하나 제2에 4 이거 유리하면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2이 없어지니까 하나 제2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2 하나 제2에 2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근데 전압이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위상관계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하니까 135도에 마이너스죠, 그죠? 크기는 얼마요? 2루트 2가 되고요. 그래서 VOT는요, VOT는 2루트 2에 코사인 8T 마이너스 135도. 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되니까 그러면 VOT는 뭐가 돼요? 직류는 4, 교류는 2루트 2에 이게 VOT고 그럼 지금 문제는 얘의 무슨 값을 물어봤다고요? CO 값을 물어봤으니까 VRMS는요 루트 4의 제곱 얘는 실효값이 2죠? 2의 제곱. 아, 이렇죠.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죠? 이거 못 구할 만한 내용 아니잖아요. 직류하고 교류가 동시에 있을 때는 직류는 직류회로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교류는 교류회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한꺼번에 해석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봐요. 직류일 때는 개방인데 그룰 때는 J-J2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등급법으로 계산할 때는 직류로만 예. 네, 여기에 평균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 평균값은 얼마라고요? 4. 네, 여기 치료값은? 결론은 무시하고요. 네. 여기 이렇게 타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4를 기준으로 해서 2루트 2를 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평균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4고 이 높이가 2루트 2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균은 무조건 4예요.